워스크 반갑습니다. 힙합 사랑하시는 시청자분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이래서 새로운 아티스트를 알아가는 거는 너무나 기분 좋은 일이에요. 제가 며칠 전에 BMSG 웨스트 리액션 비디오를 올리면서 참여한 아티스트들의 몇 면을 이렇게 살펴보고, 뮤직비디오도 봤잖아요? 몇 명 인상 깊은 래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 중에 목소리가 뭐 래퍼들 중에 6ix9ine 같고 굉장히 하드하게 뱉는 래퍼가 한 명 있어서 특히 귀에 들렸는데, 그 래퍼가 바로 지금 뮤직비디오를 공개를 했더라고요. 바로 BMSG 소속의 래퍼인 에드히보이라는 래퍼입니다. 야, 역시 저는 디깅하는 게 되게 재밌어요. 제가 어렸을 때 영어도 제대로 모른 채로 미국 힙합 음악을 막 혼자 방구석에서 막 찾아듣기 시작을 했거든요. 저는 노토리어스 비아이지 비기부터 이제 음악을 찾아듣기 시작하다 보니까 비기의 레이블인 퍼프데디의 배보이 레이블의 아티스트들을 이제 다 듣기 시작을 했고, 비기가 뉴욕 아티스트다 보니까 뉴욕 래퍼들을 이제 알기 시작을 하면서 계속 파생돼서 듣기 시작을 했죠. 저는 그게 굉장히 재밌었어요. 뭔가 삶의 낙 같았고, 그렇게 해서 미국 힙합에 재미를 붙이면서 듣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도 유튜브를 하면서 제가 몰랐던 래퍼들을 알게 되잖아요. 알게 되면 이 래퍼가 괜찮은데? 라고 생각하다 보면 그 래퍼와 함께 작업한 래퍼도 인상적이었는데 함께 알게 되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EMSG, BE:FIRST를 알게 됐고 나서 이제 결국은 에드히보이라는 래퍼까지 알게 된 거죠. 알아보니까 16살이더라고요. 정말 놀랐습니다. 두 번째 앨범을 발표한 래퍼입니다. 뮤직비디오가 올라왔어요. 갤럭시라는 뮤직비디오가 올라왔는데, BMSG 제가 레이블에 이제 아이돌 중심의 제가 반응 영상을 올리다 보니까 아, 이런 음악들을 하는구나 라고 싶었는데, 이 뮤직비디오 보고 이제 드디어 저 힙합의 딥한 영역을 건드리는 래퍼도 이 레이블에 있다 라는 거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래퍼를 구글에 막 찾아보니까 음악을 처음 시작하게 된 계기가 빅뱅을 보고 시작을 했다라는 것도 되게 좀 놀라운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에드히보이의 갤럭시라는 뮤직비디오를 이번 시간에 볼 텐데, 이 뮤직비디오는 여러모로 저한테 좀 놀라게 하는 면들이 있습니다. 저는 제 유튜브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다양한 일본 래퍼들에 대한 반응 영상들을 올렸어요. 올렸는데 제가 생각하는 일본 힙합은 각자의 개성이 너무나 뚜렷하고, 유행을 따라가는 래퍼도 있지만 안 따라가는 래퍼도 있고, 그 비율이 굉장히 균등하다고 느껴서 일본 힙합이 되게 멋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제가 사는 한국의 한국 힙합도 굉장히 멋있는 씬이긴 합니다. 근데 이 곡은 더 이상 얘기를 안 할게요. 뮤직비디오를 보면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괜찮은 곡을 하나 찾은 것 같아요. 에드히보이의 갤럭시입니다. Yeah,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제가 그동안 BMSG의 아이돌 음악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다 보니 좀 재밌는 면이 있었어요. 이 뮤직비디오를 보니 좀 재밌는 점이 있었어. 일단 여러분들, 지금 이 인트로 사운드가 굉장히 게임 음악처럼 들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배경이 오락실이죠? 제가 좋아하는 뭐 스트리트 파이터 같은 게임도 있고, 예, 바로 힙합의 장르 중에 하나인 레이지라는 거를 이 친구가 보여주고 있어요. 한국 힙합에서도 어린 래퍼들이 주로 많이 보여주는 음악이에요. 레이지라는 음악은 원래 미국의 뭐 트래비스 스캇이라든가 릴 우즈버트라든가 릴 야리 같은 좀 이제 젊은 세대 래퍼들이 많이 보여줘서 하입이 된 장르이기도 하죠. 아, 랩을 굉장히 시원시원하게 합니다. 발성 자체가 약간 미국의 6ix9ine을 연상케 하는, 예, 6ix9ine은 미국에서는 지금은 좀 안 좋은 이미지의 래퍼지만 랩 스킬에 관해서는 아주 사람들한테 호평을 받고 있죠. 굉장히 파워풀하고 락커처럼 이렇게 샤우팅하는 듯한 랩을 하는 게 인상적인 래퍼였으니까.
확실히 BMSG 소속 래퍼들의 벌스들은 대체적으로 하드하게 가는 것 같아. 오. 아, 잘한다. 한국 힙합에서의 정서와도 굉장히 비슷한 바이브들이 지금 이 곡에서 굉장히 많이 느껴져요. 한국 힙합은 이런 분위기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뭐냐? 랩도 그렇고 음악도 그렇고 굉장히 빡세고 하드해요. 장난이 아닙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저는 뭐 여러 가지로 설명을 많이 하고 있어요. 쇼미더머니 같은 TV쇼에서 출전하는 래퍼들이 심사위원들한테 각인시키기 위한 굉장히 하드한 랩 때문에 래퍼들이 좀 더 랩 스타일이 거기에 맞춰서 하드해지는 경향도 있는 것 같지만 한국 힙합은 기본적으로 자극적인 음악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한국이라는 좁은 땅덩어리에서 되게 치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그런 정서들이 한국 힙합에 많이 있다고 생각해서 랩이 대체적으로 하드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저는 들어보니 어떤 스타일을 추구하는 래퍼인지 알 것 같아. 패션 스타일도 보면 그런 이제 여러분들은 잘 뭐 아실 수도 있고 모르실 수도 있지만 힙합 래퍼들의 아웃핏이 자신이 만드는 음악에 맞춰서 분위기가 다 달라요. 저 같은 경우는 워낙 흑인 래퍼들을 좋아하다 보니까 흑인 래퍼들이 입는 스타일들의 착장들을 제가 입는 걸 좋아하는 편이지만 이제 이런 애드이보이 같은 래퍼들은 좀 약간 다른 측면이에요. 그러니까 뭐 빈티지 의류라든가 아니면 뭐 릭 오웬스 같은 신발을 신는다든가 뭐 크로마츠라든가 아니면 뭐 여러분들의 나라 일본 브랜드 중에 하이판 브랜드 중에 뭐 캐피탈이라든가 마스터마인드라든가 이런 브랜드들의 옷을 입습니다. 대체적으로 빈티지하고 좀 뭔가 염세적인 느낌이 나는 브랜드들이 있어요. 굉장히 좀 어두운 블랙을 상징하는 듯한 약간 그런 점들이 확실히 이런 레이즈 음악하는 래퍼들의 아웃핏에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 그리고 전반적으로 아웃핏들이 다 락스타 같잖아. 일본에도 저런 오락실이 있구나. 저도 하도 게임들을 많이 좋아해서 뭐 스트리트 파이터 뿐만 아니라 뭐 킹 오브 파이터즈 같은 게임들도 좋아하고 보니까 보여주는 그 오락실의 게임들이 다 90년대 때 인기 있던 게임들을 많이 보여주는 것 같아. 아, 하다하다. 전 나이에 답게 굉장히 혈기왕성한 음악 하는 것 같다고 생각해서 괜찮은 것 같아. 잘하네요. BMSG에는 다양한 아티스트들이 있네요. 음악이 한번 바뀌더라고. 요즘 힙합의 트렌드예요. 두 개의 비트를 하나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두 곡 같은 느낌의 한 곡을 듣는 거예요. 요즘 힙합에서 추구하는 트렌드가 약간 이런 느낌이 많더라고. 오, 칠 바이브를 또 갑자기 또 보여주죠? 여러분들 들리는 이런 레이지 음악 들어보면 막 8비트 게임기에서 나오는 음악 소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백그라운드로 들리는 게 다 이런 느낌이라니까. 이 친구 플로우는 되게 가볍고 탄력적이다. 그게 좀 인상적이네요. 영상을 되게 특별한 연출이 없는 것 같지만 스트릿 바이브 느낌 나면서 하이팝 느낌 나면서 잘 찍었어요. 전 괜찮아 이런 뮤직비디오. 그렇게 막 많은 돈이 들어가는 뮤직비디오가 아닌 게 더 요즘엔 멋있다니까. 여러분들이 아는 막 리리컬 레모네이드 같은 그 뮤직비디오 제작하는 거 보면 생각보다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고 저비용으로 굉장히 고효율 하이팝 뮤직비디오 많이 만들잖아요.
저는 오히려 그런 게 더 멋있는 것 같아. 음악 한번 바뀌겠네. 저도 레이지 음악을 좀 듣긴 하는데 제가 일본 래퍼들 중에 좀 이렇게 빡세게 레이지 음악 보여주는 래퍼는 처음 보는 것 같아. 진짜 갤럭시 다운 곡이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좋은데요. 랩 스킬에 자신감이 있으면 확실히 이런 비트에서 날라다닙니다. 이게 호불호의 차이인데 어떤 사람들은 너무 시끄럽고 듣기 불편하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좀 힙합을 딥하게 듣는 사람들은 굉장히 좋아할 만한 트랙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곡을 구현하는 사운드 자체가 굉장히 좀 8비트 게임 음악 같기도 하고 좀 그런 느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막 오락실을 배경으로 이렇게 뮤직비디오 찍은 것도 굉장히 재밌었던 것 같고 아웃핏도 마음에 들었어요. 확실히 그 레이지 음악 하는 래퍼들의 아웃핏이 좀 비슷한 점들이 있는 것 같아. 그리고 더욱더 놀라운 거는 BMSG는 이제 아이돌 그룹들이 사실 주축이 되어 있는 레이블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또 면밀히 들여다보면 아 전문적인 음악을 하는 래퍼들도 있구나라는 것도 알게 되면서 생각보다 빡세요. 굉장히 빡셉니다. 근데 그 빡세다는 게 한국 래퍼들이 한국의 어린 래퍼들이 만드는 어떤 음악적인 바이브에서 느낄 수 있는 어떤 그런 열혈 느낌이 있거든요. 그런 게 이 애드이보이한테도 비슷한 게 느껴진다. 한마디로 일본어 가사일 뿐이지 한국어 가사로 바꿔도 굉장히 낯설지 않는 음악이 될 공산이 크다라는 거죠. 그만큼 한국 힙합의 정서와도 굉장히 공통점이 좀 있는 뮤직비디오이자 곡이었던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냥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시면 돼요. 이 곡은 하이판 건 다 갖다 붙였고 아마 제가 봤을 때는 BMSG 소속 이제 뭐 아이돌 래퍼든 그냥 래퍼든 다 통틀어서 저는 이 뮤직비디오 연출이나 이런 느낌들이 가장 제가 지금까지 본 것 중에는 하이판 느낌을 잘 표현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제가 이 래퍼를 검색을 해보면 이 래퍼의 솔로곡보다는 단체곡으로 참여한 뮤직비디오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조회수들도 다 높은데 이렇게 솔로 래퍼로서의 보는 거는 좀 저는 이제 처음 리액션 하는 것도 있지만 굉장히 알면 알수록 흥미로운 래퍼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린 나이에 벌써 이런 바이브 보여주는 거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칠링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